모션은 바로 속도다. 이것만 아시면 되거든요. 안녕하세요. 누구나 쉽게 디지털 라이프를 즐길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쉬운 디지털 TV의 시리입니다. 저희가 스마트폰으로 영상 편집을 하면서 가장 기본적인 부분을 배우고 나면 그 다음에는 영상 효과를 넣거나 영상을 전환하는 다양한 방법에 대해서 궁금한 것들이 하나 둘씩 생기게 되는데요. 제 영상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슬로우 모션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를 질문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질문의 가장 쉬운 방법으로 슬로우 모션을 만드는 방법 한번 알려드릴게요. 한번 보실까요? 슬로우 모션이란 말 그대로 내가 촬영한 비디오 영상의 움직임을 천천히 천천히 보여주고자 하는 효과를 적용할 때 많이들 활용을 하시는데요. 슬로우 모션은 바로 속도다. 바로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거든요. 아주 간단하게 속도를 느리게 화면에 효과를 주면서 슬로우 모션을 재현을 하는데 이 부분을 캡컷 어플을 활용을 해서 슬로우 모션을 한번 만들어 볼 텐데요. 캡컷 어플이 없으신 분들은 설치를 하고 열기를 해주시면 되고요. 이미 있으신 분들은 바로 어플을 선택을 하셔서 열기로 들어가시면 되겠죠? 한번 보실게요. 자, 캡컷 어플을 눌러주시고요. 거기에 보면 새 프로젝트에 내가 편집하고자 하는 영상을 먼저 선택을 해주셔야 되겠죠. 자, 새 프로젝트 누르시고 여기에서 내가 영상 편집할 것을 선택을 해주시고 추가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영상 편집하고자 하는 미리 보기 창이 있고 그 아래에 편집할 수 있는 클립들이 있고 그 아래 레이어들이 있어요. 중요한 거 편집을 들어가세요. 슬로우 모션을 적용할 부분을 구간을 선택을 해주시는데요. 여기에서 지금 이 선택되어 있는 바 왼쪽과 오른쪽이 전체가 선택이 되었잖아요. 그럼 이 전체 부분을 내가 속도를 자유롭게 넣어서 슬로우 모션을 할 수가 있고요. 또는 내가 넣고 싶은 부분만 분할을 해서 그 분할되어 있는 부분만 슬로우 모션을 적용할 수가 있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상태에서 속도를 누르면 이 클립의 전체 부분이 다 내가 원하는 속도로 다 적용이 돼요. 하지만 되돌리기를 해서 분할을 눌러볼게요. 제가 슬로우 모션을 적용할 처음 부분하고 이 두 번째에서 또 한번 분할을 해주세요. 그러면 클립이 총 3개가 되었거든요. 이 3개 되어 있는 클립 중에서 저는 가운데 부분을 속도로 슬로우 모션을 만들어 볼 거예요. 그러면 클립을 손으로 선택을 하니까 가운데 부분이 이렇게 부분 설정이 지정이 되었잖아요. 여기에서 속도를 들어가 볼게요. 자, 이 속도를 들어가니 일반하고 곡선이 있어요. 일반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률적인 배속이 그대로 적용이 돼요. 예를 들어 0.1이면 0.1이 구간이 선택된 부분이 모두 다가 0.1로 또는 10배속을 했다 그러면 선택된 이 영역이 일률적으로 10배속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는 배속대로만 속도를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나가셔서 곡선을 눌러주세요. 그럼 이 곡선 같은 경우는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슬로우 모션의 구간을 자유롭게 캡컷밖에 없는 속도 조절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곡선 부분이거든요. 사용자 지정을 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비트를 삭제하거나 추가하거나 해서 원하는 대로 만드셔도 되고 그게 좀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옆에 몽타주부터 이렇게 뭐 총알 예시로 되어 있는 곡선의 속도 조절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총알을 한번 눌러볼게요. 네, 정말 총알이 빨리 갔죠. 그럼 이 부분을 내가 편집을 하려고 하는 부분을 손으로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 편집하는 부분에서도 총알의 예시가 원래 이런 모습으로 비트가 설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편집이 가능해요. 제가 이 비트를 손으로 아래를 넣어서
아래로 내려올수록 더 속도가 슬로우로 되고 속도가 빨리 패스트로 되면은 비트를 위부분에다가 1.0까지를 설정을 하시면 돼요. 이것 또한 내가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하실 수가 있으신 거. 그리고 이 편집 부분에서는 비트를 선택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 비트를 삭제할 수도 있고 또 속도 조절에 필요한 비트를 추가하실 수가 있어요. 그거는 오른쪽에 더하기 하면 제가 방금 전에 비트 추가하니까 동그라미 원형이 하나가 더 생겼죠. 이렇게 슬로우 모션을 적용할 구간을 선택을 한 다음에 속도에 들어가서 곡선 중에서도 내가 원하는 예시로 넣어도 되고 아니면 사용자 지정에서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비트를 추가하거나 비트를 삭제하거나 그 부분을 활용을 해서 슬로우 모션을 만드시면 되거든요. 저는 슬로우 모션이니까 그만큼 속도가 많이 줄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아래 부분에다가 슬로우 모션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을 영역을 표시를 해놓고 확인을 누르실 때는 체크박스만 누르시면 끝. 한번 보실까요? 네. 이렇게 해서 내가 원하는 슬로우 모션을 캡컷 어플을 통해서 한번 활용을 해봤고요. 다 완성이 되면 곡선도 체크해 주시고 위에 있는 부분에 화살표 있죠. 그것이 바로 내보내기를 통해서 내 휴대폰에 저장이 되는 단계, 마지막 단계거든요. 한번 해보시면요. 네, 이렇게 해서 해상도 또한 프레임 속도 또한 내가 원하는 걸로 선택을 하고 내보내기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내 휴대폰에 바로 저장이 완료. 정말 쉽죠? 슬로우 모션은 속도다. 바로 이것만 아시면 내가 원하는 스마트폰 어플에 들어가셔서 편집하고자 하는 영상의 속도를 최대한으로 낮춰서 자유롭게 선택을 해서 슬로우 모션을 만드는 방법. 알고 보면 별거 아닌데 모를 땐 우와 어떻게 이런 모습들이 영상에서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을까 라고 하는 부분들이에요. 오늘은 이렇게 캡컷 어플을 통해서 슬로우 모션에서 내가 영상에서 강조하고 싶은 부분을 효과를 주면서 나타내는 방법, 바로 슬로우 모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